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그래도 우리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특별 우리 상임위 위원장 되셨어요. 나는 이게 정치인 안민석의 새로운 어떤 문을 여는 계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천일의 추적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야생마 같은 정말 그 기운으로 왔는데 이제는 좀 무게가 좀 더하는 정치인 안민석이 어떤 정치인 그리고 또 마침 또 당내 남북문화체육위원회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인 안민석의 꿈 그걸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통일 조국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을 쌓는 그런 꿈이죠. 아, 그게 이제 소박할 수도 있지만은 네. 원대한 꿈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침 대통령께서 저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제 그 감격적인 것도 있었고 백두산도 오른다 그랬는데 그 올림픽? 네. 올림픽 네. 2032년이요. 네. 그거를 안 위원장께서 말하자면 제안을 하고 북한하고 좀 얘기가 좀 있었네. 그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지난 6월 초에 네. 제가 올림픽을 남북 개최해서 네. 이 평화의 시대를 올림픽으로 계속 이어가자. 왜냐하면은 이 남북관계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이제는 완전히 평화로 간다고 봤잖아요. 그런데도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 차이로 참 아슬아슬해 왔잖아요. 또 이번에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회담을 끌면서 좀 기적적인 합의들을 이끌어냈지만은 또 이게 모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북 관계 특히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불가역적인 그 선택이 저는 올림픽이라고 봐요. 이건 올림픽이 그냥 뭐 올림픽을 10배, 20배 넘어선 그런 차원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반도 관계가 주변 강국들, 특히 미국, 이런 관계였지만은 올림픽이라는 거는 북한이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렇지. 우리가 국제사회로 나가겠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을 해달라, 받아들여달라. 그 선언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겠다, 개방하겠다. 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개최를 하자라는 제안을, 그리고 제가 스포츠 외교 전문가들하고 IOC 내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2008년까지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8년. 2028년까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 14년 후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유치 신청할 수 있는 거는 32년인데 요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흐가 이 남북 문제를 올림픽으로 풀어서 자신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좀 이야기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림픽이라는 거는 올림피즘이라는 이념이 있어요. 올림피즘은 그렇죠.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래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올림픽 기간 중에는 그렇죠. 전쟁을 멈춰왔지 않습니까? 이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내게 되면은 IOC로서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IOC 위원들은 여기 말고 어디를 해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제가 보니까 바흐 위원장이 다른 경쟁 후보지에 대한 물밑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인도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꼭 해야 되겠네. 인도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인도한테
야, 니들은 청소년 올림픽이나 해라. 유스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지금 물꼬를 틀고 있더라고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쯤 2032년. 우리가 2032년. 이게 2032년이면 14년. 그래서 그 사이에 14년이면 정치인 난민석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네. 그 올림픽은 개최하기 7년 전에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32년은 2005년인데 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치기 전인 21년이나 22년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 왜냐? 예. 작년에 17년이니까 예. 17년이니까 7년 후 24년 파리를 결정을 하면서 아 그렇군요. 파리를 결정하면서 그 4년 후인 28년 LA끝까지 작년에 같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앞당겨가지고 네. 아니 그게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한 게 사실은 28년 거는 7년 전인 21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유례 없이 작년에 이걸 같이 28년도까지 결정을 지금 해놓아버린 거예요. 21년 되는 할 게 없어, IOC가. 그러면. 잘 됐네. 이게 참, 이게 무슨 이게 신의 조화입니까? 신의 조화는 진짜. 지금 당에서도 문화체육위원회 맡고 계시고, 네. 남부, 또 위원장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IOC랑 이야기를 해서 IOC로도 이게 올림픽, 근대 올림픽이 1896년에 부활된 이래로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가 이루어지면은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임팩트 있는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야 남북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21년도에 하자. 뭐 정상적으로 하면 2025년도에 하는 건데 야 우리 21년도에 이미 28년 LA 다 결정했으니까 우리 할 일도 없는데 21년도에 32년 그 결정하자.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21년도에 저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하늘이 이렇게 네. 지금 이 수순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임기 동안 하실 일이 정말 이 정말 가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부풀어오르는 네. 그런 아니 정치인 남민석의 예. 꿈과도 난 직결돼 있는 저는 단순한 2032 올림픽 유치가 아니라 이번 올림픽은 지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었지 않습니까? 2032 남북 공동 올림픽이 유치된다면은 그 올림픽은 평화를 넘어선 통일 올림픽이 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언론계도 북한에 대한 취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위원회 또에서 역할을 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마침 관련... 제가 예. 이 시기에 또 이 위원장을 맡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많이 좀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 스스로 마음속에 카피를 최순실을 넘어 평화로 그걸 정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위원장실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일을 한 게 태봉국의 저 그림을 그은 겁니다. 어우야. 이제 보이시죠? 이게 10년 프로젝트인데요. 1100년 전에 왕건이 태봉국을 건설했던 그 가상도예요. 예,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복원하면은 저런 모습이 될 텐데 저기가 지금 절반은 DMZ 북쪽이고 절반은 또 남쪽이에요. 희한해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예. 이 폭탄을 만들어 놓고서 이 폭탄을 니들이 한번 제거를 하라라는 숙제를 주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어떻게. 그래서 저게 마치 경원선이 지나가는 그 코스예요. 그 10년 후에는 태봉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 내려서 태봉구 구경하고 원산으로 오케이. 가는 그 이제 길목에 있는 거예요. 지뢰 제거하는데 3년이 걸려요. 그만큼 저기 지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지뢰 제거를 남북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순간은 우리가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 3차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저 태봉궁 저것을 함께 복원하기로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그렇게 지금 그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크게 이제 남북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저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태봉궁 완공을 올림픽 32년 개최 그거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림픽이 남북 공동 개최하고 태봉궁 복원을 완성하고 그리고 2033에 이름도 좋네, 발음도 좋네. 2033에 통일을 한다. 그 꿈을 함께 꾸자고요. 정말 끝나지 않은 전쟁의 의미 저 실감 있게 저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민석 위원장님, 그 안민석 위원이 이 전쟁을 정말 멋있게 의미 있게 끝내고 새로운 그 최순실을 넘어 평화로 그리고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올림픽 얘기를 하셨을 때는 정치인 안민석의 큰 꿈이 저는 다 농축돼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또 기회가 주신다면 좀 더 정치인 안민석의 꿈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최순실만 쫓던 정치인 안민석 의원이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 되고 지금 4선 의원이십니다.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디를 지향해 나가려고 하고 이게 한반도 평화와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런 얘기를 앞으로 더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셨는데 저희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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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